비가 오네. 어? 아, 저기요. 아, 연잎 농사를 짓는 연못이구나, 연못. 연못이 아니고요. 거긴 논이에요. 논이에요? 논에다가 심는 거예요. 아, 논에다가 심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어. 야, 나 연잎을 농사 짓는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연잎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연잎이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가 11년도에 와서 12년도서부터 연근 농사졌죠. 진봉면이라는 곳이 특화 작목이 연이었었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주신 저희 논 한 필지가 연근이 심어져 있었어요. 거기 논 한 필지가 연근 심기에 딱 좋은 논이었어요. 그랬구나. 여원이 버릴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파워보다 많이 늘었네. 하나도 안 끊기고 그냥 계속 이렇게. 아까 노르신 농사 늘어지고 저랑 비슷하신데요? 임농사? 임농사다 임농사. 오 대물이다 대물. 몇 마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디. 아 연근이요. 연근 처음이야. 저거 딱 까면 엄청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래서 연뿌리 네. 먹는 건 제 연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연뿌리예요. 그래, 예. 아들 손자 며느리 그냥. 다 나오네. 유튜브 나유방송 대세잖아요.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 실천을 안 해가지고 교수님이 그 가르쳐주신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근 30kg 받았어요. 그때 잠깐 하면서 주문 들어왔어요. 30kg 그래? 연근 캐는 거 처음 본다. 나도. 이거 무거운 저 수압 드는 것만 해도 무거운데. 안 도와주시네. 저랑 비슷하시다니까요. 하고 체험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량으로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캐고. 저는 서울에 살다가 신랑은 동대문에서 혼수 그릇을 했었고 저는 식당을 하다가 접었어요. 신랑이 갑자기 아프게 됐어요. 비인강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서 생소한 이름이네요. 처음 들어봐요. 아 신랑이 아 시골에 집이 비어 있으니 시골로 가자. 처음 와가지고 귀농해서 그 연근 농사 뭐 벼농사에 짓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때는 몸이 완전히 왕쾌는 안 돼가지고 그러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부탁해갖고 당신이 교육을 받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시작하게 됐죠. 가공하고 이런 거. 아 근데 그 너무 큰 결정이다. 근데 그래도 야. 지금 많이 건강해지셨죠? 지금은 왕쾌. 네. 와 뿌리가 아삭아삭해. 네. 그래 나 저런 아삭아삭한 연근 좋아해. 저 침으로 먹어 맛이 먹을 맛이 그래? 그렇지. 침으로도 먹어? 연근은? 근데 저 연잎 농사 지시는 거 처음 봤거든요. 아. 그 어떻게 지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그건 뭘?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저수지에서 자연적 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나는 연꽃 하면 그냥 나도. 독진공원에만 있는 줄 알았어. 독진공원. 네. 아, 네. 독진공원 알아요? 그걸 왜 몰라요? 독진공원은 거기서 자랐는데 거의. 네. 네. 근데 이제 진봉에는 특화 작목이 연근이었어요. 저기 그리고 거기가 좋은 게 거기가 갯벌 땅이에요. 다 논들이. 그래서 진흙에서 자라서 거기서 자란 연근이 또 더 찰지고 맛있고. 처음에 내려오실 땐 조금 그 암담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아버님 아프시고 농사 안 쪘다가 어때요? 내려올 때요? 사실 저 신랑한테 안 온다 그랬어요. 왜? 제가 도시에서 돈을 벌어서 시골 줄 테니 따로 살자고요?
가서 사람이랑 아버님 보셔. 아니, 아프신 분한테 어떻게. 잠깐만,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죠. 그랬는데 신랑이 이제 처음에 딱 아팠을 때 사람이 암에 걸리면은 그냥 강원도. 그냥 흑지 강원도 막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한 1년을 그렇게 다녔어. 이제 가게 하다 딱 접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김재루는 시댁이고 사실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덕을 못 이렇게 막 농사 짓고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신랑이 아파서 이제 아버님도 편찮으시고 그때는 그래서 이제 가게를 이제 접었으니까 가자 그러고 이제 와서 살면서 처음에 와서는 한 1년 동안 제가 직장 다녔어요. 어디로? 무슨 학교 급식 조리 일을 했어요. 그러고 제가 1년 직장 다니다가 시골에서 왔으니 그래도 내가 농사 져서 된장, 고추장은 해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관두고 제가 이제 폭농사 직후 했죠. 이게 신랑이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뭐 암에 좋다는 거. 와송 한참 막 유행할 때. 아, 맞아. 와송. 군산으로 막 그거 심는다고 땅 조금 샀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아 결론은 그냥 집 앞에 있는 땅 가지고 내가 주변에 같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하게 됐죠. 네. 남편분께서 그래도 건강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 네. 정말 다행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남편분만 일시키는 건 아닌지 약간 영상 보니까 임농사를 제대로 또 보여주고 계시네. 일단 여기도 계시구나. 아니, 근데 처음보다 많이 늘었네. 하나도 안 끊기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사실 제가 더 적극성이에요. 연근 처음에 캘 때 수확할 때 그것을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딴 데 가서 알아보고 제가 먼저 해보고 근데 이제 일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신랑은 1차 농산물, 저는 가공 조금 이렇게 이제 분리를 완전히 분리를 할 수는 없지만 좀 그렇게 좀 나눠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 그것은 오해다. 오해다. 아직 분업화된 거는 내가 보여주지 못했다. 뭐 이런 거군요. 신랑이 항상 저한테 뭐라고 해요. 제가 극성스러워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쉬어야 될 나이에 일을 하고 있다고. 네.